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유화정 무당입니다. 선생님, 그 보통 일반인들이 죽으면은 상을 치르거나 그러면은 그 장례식을 열고 해서 장례식을 가잖아요. 제가 알기로는 무속인 선생님들은 장례식장을 잘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지. 네. 근데 이제 혹시 무속인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동료 무속인 분들도 상을 거기 그 장례식장에 안 가는 건가요? 그렇지는 않고요. 네네. 좀 초라하죠. 무속인이 죽으면 초라한 것 같아. 뭐 부모 직계나 보면 나도 가 본 적도 있고. 네. 그랬지만 유독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네. 이제 조문하게 되면. 그런 굳은 일에는 더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근데 무속인은 그런 상을 당하거나 집안의 직계도 정말 많이 가려요.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못됐다. 어? 아니면 진짜 배운 망덕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네. 우리의 또 철칙이 있어요. 무속인은 참 네. 교회 가면 십계명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무속인도 십계명은 아니지만 이 전례에 우리가 가려야 될 거, 부정. 그래서 이것도 상문이라고 하죠.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상문, 조문,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관 속에 보면은 우리가 지관, 입관 있잖아요.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시신을 보면 염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일곱 맺기 염을 하게 되면 그거를 자손들이 또 마지막 가는 길을 봐야 되는데 무속인은 그 입관을 보면 안 돼요. 그래서 굳은 거죠. 내 부모상도 굳은 거야. 그래서 보면 안 돼요. 그래서 무속인이 죽으면 집안에 또 상을 당하면 우리가 이제 점사문도 안 열어요. 옥수 발언도 안 하고 당분간 이렇게 우리가 가려야 되는 이제 법칙이 있지요. 네.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무섭다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일 가리는 게 상문이야. 많이 가리는 거. 일반인들도 많이 가리지만 네. 무속인들도 참 많이 가려. 그렇기 때문에 되게 초라한 것 같아요. 무속인이 죽으면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겨요?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. 이름을 남기죠. 네.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대잖아. 그쵸. 무속인이 죽으면 뭐를 남길 것 같아요? 무속인이 죽으면 한복밖에 없어요. 진짜로 한복밖에 없어.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항상 그러지. 야, 나 죽으면은 장롱에 한복밖에 없다.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초라해요. 무속인이 죽으면 너무 초라하고 이 알리지를 않아요. 왜냐면 무속인들 이 사이에서 아는 무속인들은 많지만 네.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표현하잖아요. 네. 돌아가실 때 우리가 알림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알림을 못해요. 그래서 아파도 너무 슬프게 혼자 가야 되는 게 많고 이렇게 조금 서로 그런 거를 예티켓처럼 피해주지. 그래서 다소 그런 거를 가리지 않는 무속인도 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안 가려요. 굳은 일에는 좀 가보랬다고. 글쎄 나 죽어서 얼마나 우리 무속인들이 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저는 가는 편입니다. 그런 거를. 그래서 예방은 그 대신 하고 가죠. 뭐 조금 아무래도 갔다 오고 있다면 우리가 또 내내 괜찮다가 제대로 한번 또 이렇게 조금 굳은 게 탈이 날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. 그래서 신령님한테 고하고 가기는 하지만 갔다 와서는 우리가 또 이제 예방을 미리 해놓고 가니까 뒤탈 없게끔은 이렇게 하고 가죠. 가는데 참 무속인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. 나는 정말 남 앞에서는 되게 아우 선생님 막 존경스럽습니다. 선생님 뭐 진짜 멋집니다. 이런 소리 듣지만 결국은 내가 갈 때는 나올 때도 빈몸으로 나오고 갈 때도 빈몸으로 간대지만은 정말 초라한 것 같아. 자, 오늘은 제가
무속인도 장례식장을 가냐. 가죠. 가는 거는 가는데 정말 장례식장 갔을 때 초라해요. 우리 무속인들. 그래서 오늘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일반인들과 무속인이 똑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오늘은 얘기를 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얘기 가지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